아이고 수소가 보일 뻔. 다시 사랑스러운 그분이 배누르지 말고 혼자 부탁드린다고 해놓고 거래 오늘이죠. 그래서 초코쉐이크 아 초코쉐이크 음료도 이렇게 왔어요. 초코쉐이크 3,5300원이에요. 3,900원. 초코쉐이크 3,900원. 이렇게 작은 게 왔어요. 음료가 뭘까 했더니 초코쉐이크네. 가족분들 몰래 먹는 건데 저 혼자 몰래 먹는 거 기가 막히게 알고 금방 왔네요. 베이컨 포테이토 피자. 저 피자 먹고 싶었는데 완전 센스지. 베이컨 베스트 좋아하고 홈치 토스트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매장 3,900원까지 해서 19,900원. 토스트인데도 꽤 비싸네요. 10,000원 이하일 줄 알았더니. 근데 이거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이렇게 세계는 피자는 토스트처럼 피자 토스트인가봐요. 잘 양념해봐서 모르겠는데 무슨 건지 알겠어요. 햄치즈요. 얘가 햄치즈 베이컨 베스트. 얘는 피자인 것 같은데 여기 아직 안 쓰이는 거 보니까 피자인가봐요. 금방 빨리 가격적 빨리 드시다고 하니까 전 가벼운 햄치즈 베스트. 엄마가 제가 먹지만 미안하다. 오빠들에게 되게 듣고 싶다. 내 이제 남자친구 애인이 금방 되기라도 있어. 응? 아니 이제 따뜻해서 맛있어. 이게 햄치즈지. 너무 행복해. 역시 햄하고 치즈 사람 무엇보다 너무 맛있어. 소스도 막 잘 발려서 바삭바삭하게 나왔는데 약간 눅눅하게 맛있네요. 역시 햄의 맛, 계란과 치즈는 사기 조합이에요. 피자 토스트에서 시킨 건데 맛이 어쩔 수가 없죠.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먹고 대학 다닐때도 많이 먹었는데 진 맛있어. 피자 먹고 싶었는데 센스쟁이 행복해. 행복합니다. 날치는 맛 그래도 행복합니다. 그리고 사르는 거가 진짜 맛있어. 다음 베이컨 먹고 싶어. 베이컨 이렇게 편하게 행복하지 않아요. 제가 오늘 좀 시간인데 고등학교 대학교 때 먹던 그 맛 그대로. 저는 이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약간 눅눅한 뜨거운 바닷가인데 시간 조금 눅눅하면서도 옥수수가 있어서 좋아하거든요. 이 옥수수 들어가서 맛있어. 그 베이컨도 되게 잘 들어있어서 말 안 해도 맛있죠. 맛있는 거 크지도 안 차려도 너무 행복해요. 먹을 칠 거야. 상대방이 오빠들이 줄 수 없는 거죠. 상대방이 나눠주지 않을 겁니다. 저 혼자 다 먹겠어요. 몸이 아픈데. 몸뿐이 아니고. 너무 맛있어. 피클도 들어왔나 봐. 아닌가? 들어있는 거 같아. 아, 좀 있어. 좋아요. 맛있겠죠. 하면 나무로 넘어지는 큰 행복감. 사람이 음식 먹을 때 행복해진다는 이런 맛이야. 너무 행복해. 내가 먹는 장면을 올리는 것 같아. 지금까지 보면서 일단 먹어. 말대를 깜빡하고 하지 않은데 약간 맑으면 더 맛있어. 급하게 먹는 기분이 천천히 먹는데 나 벌써 두 개
옆에서 두긴 해치웠어. 이건 생긴 거 한번 볼까요? 자, 피자가 토스트 피자구나. 피자가 좀 토스트인데.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? 피자 음식은 치즈가 들어있고, 피자 치즈도 같이 들어있고, 메인물이 뭐가 있을까요? 페퍼로니처럼 햄도 들어있고, 나름 좀 신경 많이 썼나 봐. 이런 거 하나는 제가 배워서 나중에 하나 더 먹겠습니다. 행복 하는 것처럼 들으니까 그래도 행복. 강남나는도요. 총각내도요. 담백한 맛인가? 저희 오빠가 준 케이크예요. 네. 담백한 맛일 거예요. 담백한 맛 맞네? 담백한 맛이 고소한 맛보다 좀 더 달아요. 근데 고소한 맛도 맛있어. 약간 자연의 맛. 제가 어제 안 먹은 이게 이틀 연속 찍는 영상입니다. 포테이토 피자였나? 아, 좋겠다. 태우를 시켜준다 했는데 잘못 시켰다 했는데 피자가 먹고 싶어서 샌드위치나 생각했거든요. 치즈도 있네. 떡볶이 다 먹으면서 이것까지는. 그 점심을 제가 꼬꼬로 한 개 먹었잖아요. 너무 조금 먹어서 솔직히. 인정? 그래서 집에서 소스까지 먹는데 진짜 피자 비슷한 맛 난다. 신기한데요? 문제가 맛이 진짜 치즈 맛이 약간 햄버거가에 익혀있는 느낌? 패티에 있는 치즈 느낌? 피자 맛 좀 나요. 냄새부터 바삭바삭하고 데우고 왔는데 그렇게 눅눅하지 않고 맛있어. 하루 지나서 먹는데도 맛있네요. 치즈가 진짜 맛있다. 근데 제가 테두리만 아직 먹은 거라 잘 몰라요. 사실 얼음 되게 조금 식었죠.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목 말라서 갖고 왔는데 진짜 맛있다. 오늘 말고 저 주말에, 오늘은 피곤할 것 같고 주말에 저 얼룩덜룩한 경기장 좀 닦을게요. 피자를 좀 닦고 잘 닦을 것 같아서 보기 흉한 것들 닦아주면 닦아가지고 반대쪽은 이렇게 오늘 산 거 초콜릿 엄청 많죠? 빼빼버거이 아니고 물티저스랑 트박스 트윅스? 그 옆에는 선물로 받은 할로윈 때 받은 생일날 받은 거구나. 생일날 과자들 다 먹으면 살찔 것 같아요. 두유는 트랙이라 버릴 거고. 근데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맛있어. 포틴프라고 했었나? 감자 맛 좀 나요. 맛있어. 해쉬브라운 같이 약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감자 없는 건가 본데 맛있어. 생긴 게 조금 막 피자처럼 화려하지 않아서 그렇지 케첩도 적당히 들어갔고 치즈도 제가 좋아하는 맛이랑 해쉬브라운 먹는 맛 똑같아요. 진짜 맛있어. 100점 만점에 한다 7점 만점에 6점인가? 나머지 0점은 피자처럼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. 계란맛도 있고 맛있어요. 영점은 부족하니 야채가 있으면 맛있지 않았을까 바닥거리. 근데 이건 좀 상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맛있게 먹고 레뷰를 좀 했는데 진짜 맛있어요. 약간 지금 피자 먹는 맛 같아서 피자 엄청 먹고 싶었는데 굳이 안 먹어도 될 것 같은 맛? 맛있어. 사준 당신에게 감사해. 이거 너무 맛있어. 행복해. 아, 행복해지는 맛이에요. 짱! 그리고 초코쉐이크 맛도 다 먹었어.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전 저녁을 이걸로 먹겠습니다. 진짜 맛있어요. 거짓말, 짱 맛있어. 이게 최고. 내가 먹으면 좀 잘 맛있다. 오늘 햄치즈 좋아하는데 이게 더 맛있어요. 진짜로 제가 햄치즈 고집만 몇 년인데 2년 3년? 고등학교 때부터 먹었으니까 햄치즈 좋아하는 지 한 6년이 넘었는데 근데 이게 더 맛있어. 최고입니다. 피자 많이 파세요. 피자 맛을 많이 판매하세요. 진짜 맛있어요. 새우도 궁금합니다. 나중에 먹으면 좋겠어요. 좋을 것 같아요.
여러분, 이 케이크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제 스타일입니다. 아재 입맛이에요, 저는. 아주머니 입맛? 얘는 진짜 맛있어요. 학생들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흥분해서 말이 많아졌어요.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